안녕하세요, 마을햇님이에요. 오늘은 핑크를 사랑하는 핑크공주님들을 위해서 귀여운 키링을 만들어봤어요. 핑크핑크한 모르인형이랑 영롱한 스쿠비도 키링까지 저도 핑크를 좋아해서 만지는 동안 너무 재밌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모루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오링을 반 접은 가운데 부분에 끼워주세요. 오링을 잡고 한 번, 두 번 꼬아서 고정시켜 놓고요. 제일 먼저 귀를 만들 건데요. 자로 쟀을 때 오링에서 9cm 정도 되는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두 번 꼬아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위쪽으로 두 번 꼬아주세요. 양쪽 귀를 위로 살짝 모아주면 간단하게 토끼 귀가 만들어지고요. 얼굴 부분에서 또 두 번 꼬아서 고정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모루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토끼 얼굴을 만들어주시고요. 얼굴 밑에서 두 번 꼬아서 다시 고정할게요. 모루를 양쪽으로 쫙 펼쳐놓고 왼쪽 모루는 왼쪽 팔, 오른쪽 모루는 오른쪽 팔을 만들 거예요. 팔도 역시 두 번씩 꼬아서 고정시켜주시고요. 이제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 양쪽 모루 길이가 다르게 남을 거예요. 짧은 쪽 모루 접어서 다리 만들어 놓고 긴 쪽 모루도 같은 길이로 접어요. 두 번씩 꼬아서 고정할게요. 남은 모루는 몸통에 빙글빙글 감아서 귀여운 배로 만들면 끝이에요.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핑크 공주님 같은 귀여운 드레스를 입혀 줄게요. 얼굴 가운데에 분홍 코 붙이고 눈도 분홍색으로 붙였어요. 크리스탈레진 주제 먼저 15mm 채우고요. 오늘은 경화제 넣기 전에 조색 먼저 해볼게요. 분홍색 조색제 살짝 섞어주시고요. 경화제 15mm 채워서 섞을게요. 이렇게 조색 먼저 해두면 경화제가 잘 섞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하트 몰드에 가득 채워줄게요. 남은 레진으로는 리본 몰드를 채워주세요. 레진 위에 글리터를 톡톡톡톡 두드려서 뿌리면 되는데요. 이건 섞지 않고 이대로 경화시킬 거예요. 완전히 굳고 나면 탈영해주세요. 글리터를 섞지 않고 뿌려놓으면 이렇게 좀 더 영롱한 레진을 만들 수 있어요. 바니쉬에 인어가루 섞어서 하트 부분에만 칠해줬고요. 토끼 귀 아래에 하나씩 붙이면 귀여운 양갈래 머리가 돼요. 드레스 뒤에도 왕리본 달아서 포인트를 줬고요. 드레스 앞에는 작은 리본 파츠들을 나란히 붙여서 꾸며줬어요. 귀 위에는 머리핀같이 리본을 붙여서 장식했어요. 파스텔로 볼터치까지 하면 귀여운 핑크 토끼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인형이랑 같이 장식할 하트 펜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니셜 스티커를 붙여서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 UV 레진으로 작은 고리 파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 고리 파츠는 하트 위에 붙여서 코팅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고리에 체인 넣고 하트 키링에 걸어서 닫아주세요. 하트 키링에 토끼 인형까지 달면 귀여운 토끼 키링 완성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스쿠비도 키링도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끈 두 개를 고리에 통과시켜주세요. 끈을 십자 모양으로 펼쳐놓고 끈 네 개를 딱지 접듯이 차례대로 접고
마지막 끈은 첫 번째 끈 아래로 통과시키고요. 네 줄을 동시에 쭉쭉 잡아당기면 돼요. 똑같이 딱지 접듯이 차례차례 접어서 마지막 끈은 첫 번째 끈 아래로 통과시켜요. 요거를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돼요. 간단하죠? 마무리할 때는 끈 아래에 순간 접착제를 바르고 당겨서 고정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네 군데 다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렇게 튼튼하게 마무리했어요. 남은 끈은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깔끔한 게 좋아서 가위로 짧게 잘라버렸어요. 짧게 남는 것도 싫다면 이렇게 아예 바짝 자르는 것도 깔끔하고 예뻐요. 완성한 키링을 토끼랑 같이 달면 이렇게 귀여운 핑크 토끼 키링 완성이에요. 너무 귀엽죠? 오늘은 이렇게 핑크 공주님들을 위해서 핑크핑크한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